태풍 콩레이로 인해 최악의 수해를 당한 영덕 지역은 오늘로 사흘째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.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복구 작업 사흘째를 맞은 영덕 강구시장의 대형 슈퍼마켓.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흙투성이 물건을 치우고 있지만 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. 쓸만한 물건을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애써보지만 대부분은 이미 쓰레기입니다. 열심히 좀 닦아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뭐 100분의 1, 1000분의 1도 어떻게 위로해드릴 방법이 없네요. 인근 주택과 상가에선 아직도 못 쓰게 된 가재도구 등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. 복구 작업 인력이 충분치 않아 적지 않은 가게와 주택은 아직 청소를 마치지 못했고 길거리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. 집에 숟가락 먹는 게 하나 없어요, 지금. 이래가 얼른 치워줘야 속 더 상하지. 이래가 자꾸 퍼대 나누면 보이 더 속상하지, 이거. 수재민들은 피해가 워낙 심하다며 복구 인력과 기간을 더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. 복구는 좀 늘려주시고요. 저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. 최하로 일주일은 넘어가고 한 2주 정도 선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겠죠. 하천뚝이 터지면서 수마가 핥힌 들판은 처참합니다. 수확을 앞둔 벼는 흙더미에 파묻히고 바닥에 드러누웠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뭐 형편없을 겁니다. 이거 폭탄 떨어지는 한 가지. 봄. 그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최악의 수해를 당한 영덕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